노동 문제. 네. 사실 이제 근로를 노동으로 예. 바꾸자 하는 안은 제가 그 노동운동할 때부터 정치 지금 하면서 예. 아주 일관되게 요구하고 실천했던 거예요. 네. 대통령 그 선거 끝나고도 제가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헌법 33조 위원회, 32조 33조가 노동권에 관한 거거든요. 예. 헌법 33조 위원회라는 국회의원 모임을 만들어서 그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고 노동의 네.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로 삼자 이렇게 했는데 그 이제 대통령 발의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꼭좀 실현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근로는 말하자면 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하는 수동적 예. 존재로 이렇게 열심히 인식되는 일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하는 거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자기 실현을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개념으로 바꿀 때 노동은 너무나 소중하고 또 노동의 대가가 정당하게 평가돼야 되고 이런 노동의 예. 가치가 비로소 존중되는 사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노동이라는 개념은 보수든 진보든 사회주의권이든 자유 시장 경제 체제 공간에 다 통일되어 있는 국제적 글로벌한 용어예요. 이걸 가지고 아직까지도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네. 이것을 부정하면 정말 이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과거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로